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천기가입니다. 오늘 저 매매 그동안 또 자르다가 제가 4월달 처음에 좀 힘들었고 또 제가 잘했거든요. 자르다가 또 오늘 좀 힘들었네요. 뻔히 보이는 장인데 대응을 못하고 그것도 조금 욕심, 글로벌 잭스프리 아침에 하한가 매매 이거 헛등하고 급등주 구비치.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날, 그리고 월요일날 셀 쓰신다고 했는 게 바로 뭐예요? 에스바이오 메딕스잖아요. 급등주 구비치기인데 금요일날 정지 먹고 월요일날 저점 대비 고점 18% 나왔고 오늘도 저점 대비 고점이 18% 나왔어요. 급등주 구비치기라는 연속 상한가, 적어도 3일 상한가 한 종목이 전일 종가 이하 내려올 때 또는 하락부에 나올 때 찍는 건데, 어제 하락부에 나와서 올라가는 게 두 번이나 10%짜리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, 사실은 아침에 이제 글로벌 잭스폴의 하한가 매매에서 퍼드 따주고 그다음 에스바이오 메딕스 리딩 해야지 하다가 글로벌 잭스프리가 제 생각과 달리 안 움직여가지고 손절 쳤더만 그게 또 날아가네요. 그러니까 이 투자 멘탈이 깨지더라고요. 주식이 참 원하는 대로 안 되네, 그죠? 이렇게 안될 때는, 과거에 제가 나이 거리고 그럴 때는 안될 때는 막 열심히 더 하려고 컴퓨터가 뚫어지게 공부하고 차트 공부하고 돌리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결과는 10개 중에 9개가 더 깨졌습니다. 안될 때는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도 아는데, 우리 구독자님들, 그리고 후배님들, 일단 저 에스바이오 메디스, 이렇게 급등주 구비치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, 최근에 급등주 구비치기 어떤 종목 어떻게 움직이겠구나, 이거면 잘 알아도 큰돈 버는구나, 이런 기법만 알면은 3천만 원까지 금방 사업 만들 수 있구나, 나 투자 멘탈만 잘 다스리면 되는구나, 이런 거 배우시고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대항 재질하고 있어요. 상장 폐지 정지 먹은 주식인데 정지가 있죠. 정지가 제가 전량 매수하겠습니다.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추천한 종목인데, 또 정지인지도 모르고 사신 분도 많다 해가지고 제가 매수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모든 주주님입니다. 여러분 주식 몇 주가 됐든 간에 대항 재지 딱 정지가 있잖아요. 9,150원인가요? 정지가가 9,150원 전량 인수할게요. 아마 정매가 될 건데, 뭐 마이너스 40% 빠져서 시작할 수 있고 시초가가 플러스 50% 떠서 시작할 수 있어요. 또 아닌 뭐예요? 애들은 가고, 정말 도박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. 불안하거나 리스크 줄이겠다 싶으신 분, 또는 정지되는 줄 모르고 사신 분 있잖아요. 대항제지. 저 핸드폰 번호 010-2918-8497 문자 주시면 대항제지 전량 정지가에 인수하겠습니다. 10만 주까지 매수할게요. 감사합니다.